아연이 꿈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아니. 그러면 아이야. 꿈이 뭐예요? 아연이 하야. 아이야. 아야. 엄마. 엄마 팔이 아야. 엄마 팔이 아야. 내가 주사를 맞습니다. 벌써 주사를 먼저요? 네. 주사를 먼저 맞는 거예요? 진찰 안 하시고요? 어디 아픈지 물어봐요. 30번이요?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섯, 여섯. 팔이 아프세요? 아파요. 엉덩이 주사 맞아요, 엉덩이 주사. 엉덩이 주사. 병원 많이 갔구나. 아파요. 아파요, 이제요. 왜? 이제 괜찮아요? 네. 아우,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 아니, 두근두근두근. 여기가 아파. 여기 또 아파요? 여기 말고요. 여기요. 너무 고요하다. 애기들 잠깐 올라간 건데도 왜 이렇게 고요하지? 택배를 더 들고 들어오세요. 제가 사실 보석 십자수를 사가지고. 어떤 거요? 보석 십자수. 요즘에 십자수? 네, 보석 십자수를 좀 즐겨볼까 해서. 아, 진짜 뭐가 엄청 많네. 이게 보석 십자수인 것 같아. 세제고 녹차 녹차. 이건 지금 먹어줘야 돼. 솔직히 율루랄라 분들은 이제 다 아신다. 나 커피 못 마시는 거. 저는 아직도 커피로 수혈을 한다 뭐 이런 거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좀 따뜻한 차나 아니면은 청!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아기들 보러 오셨다가 6시간 동안 청을 만들고 가셨거든요. 전 그런 걸 좋아해요. 좀 차 따뜻하게 먹을 수 있거나 네, 커피를 못 마시니까 그런 걸로 좀 약간 피로를 녹이곤 하는데 그중에 저 녹차 진짜 저야말로 녹차 제 찐 러버입니다. 커피숍 가면은 그린티 라떼, 그린티 스무디 이런 거 먹고요. 저 진짜 녹차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피부에도 좋은 게 녹차인 거. 다 드시고 남았을 때 시원하게 팩 하시면 진짜 좋거든요. 제가 활동했을 때 거즈 같은 거나 화장솜 있잖아요. 그런 걸로 녹차 팁에 이렇게 우려가지고 얼굴에 올려놓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있으면 진짜 얼굴 뽀샤시해지고 약간 좀 진정되는 게 있어서 제가 스케줄 가는 아침에 막 이런 그런 걸 좀 했었어요. 많이. 너무 반갑습니다. 현미 녹차 진짜 반가운 아이네요. 여기 보면은 누룽지 쌀 50%, 볶은 현미 20%, 원료 녹차 22%, 2.5% 고급 녹차?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집 안에 방향제나 이런 걸 확 가득 차는 것보다 막 이런 향에 차는 게 너무 좋아요. 은은하게. 여기 제일이가 쓰던 거잖아. 사실 따뜻한 티는 나 진짜 무조건 자기 전에 추천. 좀 이게 약간 마음의 안정을 좀 주면서 잠에 잘 들거든요. 정말로 리얼로. 뭐 중간중간에서 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처럼 육아 휴식 시간이나. 우리 애기들 진짜 어떡하면 좋아. 나 얼른 휴식 나가자요. 지금 안 나는 거 너무하네요. 옷 갈아입고 올게요. 뿅! Let's go. 제가 사실 쌍둥이 태어나고 막 띠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오빠랑 밤마다 나왔어요. 애기들 안고 밤마다 나와서 한 30분 정도 여기 몇 바퀴 한 두세 바퀴 돌고 그러고 들어가면 애들이 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산책을 많이 했었고 사실 애기 낳기 전엔 제가 진짜 산책 러버였거든요. 아 진짜? 전 밤 산책을 좋아해서 사실 잠 안 오면 무조건 나가서 그 이어폰으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 너무 좋더라고요. 뜨뜻해 진짜. 머리 색깔이랑 가을이랑 지금 되게 잘 어울려요. 약간 단풍 그 든 것 같죠? 그 저희 집 쪽으로 이렇게 골목 나가는 골목 있잖아요. 진짜 맨날 그 가을마다 은행 냄새가. 저 신발도 한번 밟고 들어왔어가지고 와우.
최근에였어요. 최근인데 아 자꾸 요즘에 막 신발장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 같지? 제가 이랬거든요. 오빠 발냄새인가? 이랬는데 어머니께서 유라 안 그래도 신발장에 냄새가 너무 나서 너 신발 보니까 은행 밟았더라 이러시더라고요. 아, 내가 주인이었구나. 그것도 모르고 막 신고 다녔네 이러고. 여기 진짜 이쁘죠? 아 외국 카페. 그쵸? 이쪽으로 이사 오고 싶네요. 단점은 올리브 영이 없다 주변에. 그래서 여기 상가가 좀 하나 비었어요. 큰 게.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 혹시 괜찮으면 저기 올리브 영 하나 우리 차릴까 이랬거든요 제가. 거의 다 먹어가지고. 어 진짜로? 반 정도는 먹은 것 같아요. 이러고 맞아.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싹 해서 뭐 있으면 그래. 좋은데? 현실은? 아직 아파? 어. 한 번 더 놔줄까? 어. 어디 놔줄까? 여기요. 둘이야? 나와세요. 다 나왔어요? 나와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와 이렇게 퍼질 수가 있다고 냄새가? 아프대 안 아프대? 아 아프대. 안 아프대? 열심히 지금 역할극에 참여하고 있어요. 아인이도 이제 병원 가서 주사 잘 맞을 수 있어요? 아니야. 아인이 병원 갈까? 아니야. 주사 맞으러? 아니야. 아인이가 깨워주세요. 아연아 왕자님. 응 아인이 왕자님이 깨워주세요. 안 일어나시죠? 아빠. 일어났다! 이번엔 누가 거울아 거울아 할 거야? 아연이요. 거야 거야. 조금이 아빠야. 자, 사과를 드세요. 내 사과다. 안. 어? 아, 가사 이제. 그거 뭐야? 녹차. 커피? 녹차. 먹어봐. 먹어도 녹차. 되는 거야. 녹차야 녹차. 싫어하거든. 안 먹어봤잖아. 근데 그 안에서 맞아 나온 거야? 녹차가? 우려 나오는 거야. 우려 나오는 거. 우려 나오는 게 뭐야? 뭐라 그래야 되지? 우려 나온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땅콩 맛있다. 먹어볼래?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내가 아이패드로 부모집에서 보더니 이렇게 생긴 귀신이 나왔어. 진짜? 응. 무서웠겠다. 나는 귀신 이렇게 생겼다. 이거보다 이렇게 더무섭지. 삐뚤어진 게 더 무서워. 눈만 들어주세요. 엄마가 찍어줄게. 얼마나 무서운지. 다 먹었어. 하나 완료. 턱 한 번 더 닦아. 이쪽 이쪽 이렇게. 옳지 이렇게 이렇게. 아이 귀여워. 패스. 허락에 퇴장하시는 건가요? 슬레이트 쳐주세요. 하나 둘 셋. 아니 그거 말고 슬레이트 치는 거 있잖아. 하나. 슬레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스케줄 끝나고 지금 또 이렇게 녹차 티백을 탔습니다. 와 뭔가 그 하루 피로가 좀 가시는 기분이야. 차나 티 이런 걸 마실 때 어쨌든 좀 지친 상태나 뭔가 나한테 좀 휴식이 필요하다 이럴 때 마셔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육아에 지친 그 하루를 싹 이렇게 날려보낼 수 있는 좀 뜨뜻하게 이렇게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냥 이 시간 자체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기를 낳고 나서 좀 이렇게 체질이나 뭐 이런 것도 변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진짜 제 몸에 피곤할 때는 저는 커피보다 이렇게 티가 진짜 잘 맞았고 지친 하루 속에서 내 일상 루틴을 좀 찾아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아 오늘 하루 좀 고단했다 아니면은 아 오늘 우리 애기들 또 똥강아지들 케어해주느라 나를 좀 못 돌봤다 했을 때 딱 이렇게 한번 티타임을 여유롭게 육퇴 후나 퇴근 후 가져주시면은 아 진짜 그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지? 그 약간 일렁였던 막 이런 감정이 막 싹 차분해지고 건강한 저의 패턴? 일상 패턴으로 돌아올 수 있고 으쌰으쌰 뭔가 하게 되기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마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게 이렇게 티를 우려서 마시는 게 솔직히 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굉장히 요 사소한 것들이 되게 큰 힘이 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될 때도 많고 이래서 고요한 시간에 좀 이렇게 뭔가 허하다, 마음이 공허하다, 막 외롭다 이렇게 느낄 때 한잔 착 해주면 얼마나 좋겠는지. 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영상 더보기란을 보시면은 현미녹차 리루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이렇게 저와 같이 따뜻하고 여유로운 티타임 가지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릴게요. 그러면 안녕!